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지난주에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중국 연구팀의 그 유전자 가위 교정, 아기 탄생이었죠. 네. 이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즈의 면역력을 갖춘 아기가 탄생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나요?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 줄여서 이제 HIV라고 하잖아요. 네. 이 HIV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해서 인간 세포를 감염해서 일어나는 병이잖아요. 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특히 인간 세포 가운데에서 면역 세포에 감염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은 이 면역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면역 기능이 붕괴가 된다. 네. 그래서 에이즈가 인간 면역 후천성 인간 면역 결핍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중국 연구팀이 이 에이즈의 면역력을 갖게 했다라는 의미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이 면역 세포에 감염하지 못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일단 의미는 알겠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해서 에이즈의 면역력을 갖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모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떤 특정 세포에 침입을 하는데 그냥 침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의 세포 관문 같은 걸 통과해요. 관문이요? 네, 통과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세포 입장에서 이제 그걸 좀 막아야 되니까 외부 물질을 그래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관문, 그걸 따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열쇠가 있는 거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 중국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이 바이러스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그 면역세포가 되겠죠. 에이즈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아예 제거해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더라도 인체 세포에 들어오고 싶어도 문이 없으니까 얘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그 유전자 이름이 정확히 뭐죠, 그러면? CCR5라는 유전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CCR5는 그 우리 몸의 그 면역 세포의 이 표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단백질이에요. 이 유전자 반응이 되면 단백질이 되는데 그러면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단백질이 있어요. 네. GP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GP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처음에는 이 면역 세포에 있는 CD4라는 단백질하고 먼저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CCR5라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면은 이제 문을 열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원리죠. 네, 그러니까 이 CCR5 유전자 이게 바로 관문 역할을 하면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유전자의 역할을 그럼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근데 지난 2007년 독일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이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 원래 에이즈에 걸린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또다시요. 근데 백혈병은 우리 어떤 그 혈액세포가 망가져서 일어나는 병인데 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골수를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골수를 자기 몸에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뭐 이제 백혈병도 치료가 됐지만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된 거예요. 그 이후에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그 골수를 이식 받았는데 그 골수를 준 사람은 그 CCR5라는 유전자가 망가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앞서 말한 관문 역할을 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골수를 이식받으면 골수가 이제 그 면역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망가진 유전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면역세포들은 다 CCR5 유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발견이 됐군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태어난 아기가 이런 에이즈의 질병을 막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아기 입장에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의료계에서 좀 논란이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맞춤 아기의 탄생 우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지금 이 중국 연구팀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감염하지 못하도록 그 특정 유전자 CCR5를 유전자 과일을 이용해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이즈 관련 유전자를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면 사실상 다른 유전자도 조작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 예를 들면 부모가 어떤 특정 유전자, 뭐 키나 몸무게와 관련된 유전자를 좀 강화를 해서 그런 어떤 맞춤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2015년 12월에 그 유전자 과일을 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국에 모여가지고 중요한 어떤 합의를 이뤘어요. 어떤 합의인가요? 뭐 이런 배아나 수정란이나 이런 생식 세포에 대해서는 유전자 과일 기술 적용을 좀 금지하자. 왜냐하면 이런 맞춤하기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배아를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배아를 생명체로 보거든요. 종교에서는 예. 생명윤리 논란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직 이 기술을 적용하기는 좀 이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를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정해놨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의 허젠쿠이 연구팀이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과 관련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좀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국의 경우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죠. 근데 이번 사례도 중국이 처음이었지만 사실은 2015년, 그러니까 3년 전쯤이었죠.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교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세계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유전자 과이, 뭐 배아나 지금 이번 허 박사의 사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은 사실상 유전자 과이 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그걸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합의에 따르고 있는데 중국은 이게 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그냥 연구를 해도 사실상 규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번엔 좀 논란이 있었죠. 이번은 워낙 좀 사태가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 과학기술부는 이 생식 목적의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은 중국에서 금지돼 있다. 그러니까 이 허 박사 연구는 법을 위반한 거고 과학계 윤리 마디노선을 깨버린 일이라고 관영 CCTV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에 따라서 문제의 허 교수 연구활동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안팎으로 공개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요. 중국 내에서도 과학자 한 122명이 성명을 발표를 해서 이번 일로 중국 어떤 생명과학 연구에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렇게 비판했었고 이 3세대, 이번에 쓴 유전자가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가인데 이 유전자 가위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MIT의 펀장 교수도 뭐 해서는 안 될 연구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유전자 교정 아기 연구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금기를 깬 허젠쿠이 교수 때문에 중국 과학계 전체가 좀 비판이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학자 중에 이 허 교수를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죠. 이 논란의 주인공은 이제 미국 그 하버드 대학의 조지 처치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의 세계적인 석학 가운데 한 명이에요. 처치 교수 이제 그 과학 저널 사이언스 인터뷰에서 지금 이 어떤 이 허 교수를 둘러싼 어떤 전 세계적인 보도나 이런 거는 조금 균형이 안 잡혀 있다.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식 세포에 대한 어떤 모라토니엄을 선언한 거는 맞지만은 이 모라토니엄 자체가 영원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강조했고 이 CCR5 유전자를 교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지금 유전자의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즈의 다른 질병 치료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건 타당하다. 뭐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떤가요? 이제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이 2015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그러니까 2017년이었죠. 미국에서도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2015년 중국에서 같은 큰 논란이 되진 않았어요. 한 차례 이제 그게 지나갔으니까. 이제 미국 이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내심 장애들이 이제 좀 해도 좀 덜 비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뭐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만약에 허 교수가 이 배아 단계에서 이 교정을 하고 그 성공한 걸 확인하고 이걸 만약에 중단했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아기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을 텐데 이거 금기를 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유전자 과학 기술의 응용 범위나 이런 사회적 논란, 윤리적 논란에 대해서 좀 파장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눈 이런 법이나 윤리 문제를 떠나서도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좀 건강하게 다른 문제 없이 자라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